여러분 이제 모두 90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모의고사 1회차 이제 저희 2시간 동안 오늘 문제 같이 풀이한 것 등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해설하는 시간 가지고 다음 주엔 제가 첨삭한 내용 전달드리면서 또 한 번 다시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의고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고 또 90분 동안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분배할지를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가끔 모의고사 오실 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약간 뭔가 쪽집게를 원하고 여기서 뭔가 하나라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 물론 중요한 거는 다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누구나 다 잘 쓸 수 있는 것이고 모의고사에 나온 게 모두 뭐 시험에 나온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나는 그동안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모의고사 때 혹시라도 나왔던 것 등이 뭐라도 나올까 약간 그런 조금 너무 범위를 축소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시라면 솔직히 이 과정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전 과정 중에 물론 중요한 거 위주로 출제를 해드리긴 하지만 그 과정을 연습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답안 작성을 할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도 답안 보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일단은 문제 순서, 답안지에 그 문제 순서, 예, 문제 순서는 상관없어요. 반드시 문항 번호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다. 번호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요 문항 번호를 정확히 쓰는 거예요. 문항 번호를 정확히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게 정말 오히려 어렵다, 헷갈리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순서대로 쓰세요. 왜냐하면 이제 문항 번호대로 순서대로 쓰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간혹 가다가 문항 번호를 엉뚱하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그 출제자가 알아서 그냥 잘 채점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 문항 다른데 엉뚱한 답안 썼다 그러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건 그냥 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항 번호를 똑바로 잘 쓸 자신이 있으면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근데 자꾸 내가 좀 이런 실수를 한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순서대로 하면서 그 해당 답안을 조금 남겨놓고 뭐 10점짜리면 한 장 정도 남겨놓고 그렇게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순서가 달라졌다고 해서 이게 어떤 점수에 영향이 있거나 그렇진 않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이제 순서 상관없이 내가 뭐 실손이 좀 자신 있다. 그럼 실손부터 빨리 풀이하고 다음 거로 넘어가고 이런 형태로 하시는 방법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번호를 정확하게 소문항 번호까지 구분해서 잘 쓰는 거. 이제 그게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조금 모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우리 답안 쓸 때 원칙은 없어요. 원칙은 뭐 표를 사용해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다 괜찮아요. 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다만 그 색깔 나는 볼펜은 이것은 딱 검 그리고 파 그 두 가지만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쓰시면 안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색깔로 써야 되고 만약에 내가 뭔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뭐 검은색을 썼다가 파란색을 쓴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은 색깔 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그리고 수정펜, 수정테이프 사용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사용 안 된다. 이거 사용 안 되면 수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삭선 활용하셔야 됩니다. 삭선. 그래서 가끔 보면 이게 약간 조금 결벽증 비슷하게 깔끔하게 쓰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수정테이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쓰기 원한다라고 하면 자 활용해가지고 삭선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시는데 뭐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썼는데 앞에 뭐 한 글자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삭선하고 요 밑에다가 쓰시거나 뭐 앞에 단어가 빠졌다.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도 이런 표시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점수에 어떤 수정한 게 많다라고 해서 점수에 영향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수정하실 때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0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이할 수 있도록 이번 과정에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질병이랑 상해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표준약관, 후유장애, 실손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 목표는 상해 질병 빼고 나머지를 다 완벽하게 쓰겠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문제를 모두 다 그래도 하나도 빠짐없이 쓸 수 있도록 뭐 한 글자라도 정 모르겠으면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뭐 이론이라도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실제로 어떤 분이 과거에 진짜 실력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 문제를 5번까지 중에 3번까지를 완벽하게 풀었대요. 시간 내에. 나머지 두 개는 포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은 결국 꽈락 나왔습니다. 그 과목에서. 근데 본인은 그 세 문제를 스스로는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세 문제 점수 합산이 60점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완벽하게 썼으니 적어도 꽈락은 충분히 넘을 것이고 뭐 본인 스스로 예상하기에는 50점 이상 예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과목에서 꽈락이 나왔어요.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포인트로 어떤 점수를 어떻게 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문제를 그래도 최대한 하나라도 채우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문제지가 10장이 주어지죠. 10장이 주어지는데 10장을 무조건 꽉 채우거나 혹은 뭐 많이 쓸수록 점수를 잘 받는 거 그건 또 아닙니다. 예. 그래서 3부원 같은 경우는 합격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7장 정도 쓰면 그래도 합격한 분들 많았습니다. 3부원은 생각보다 뭐 자보 이런 거에 비해서 답안이 그렇게 많이 나올 만한 주제가 최근에는 좀 안 나오고 있어요. 답안이 정해진 문제 한마디로 1번부터 10번까지 과로가 뭐 5개 나와서 하나 2점씩 배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거는 말 그대로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쓰면 되는 거지 그 괄호 안에 있는 걸 쓰고 거기에 대한 무슨 설명을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뭐 다 쓰는데 그 실제로 칸이 몇 개 나오겠어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시고 이제 답안을 반드시 뭐 10장 이상, 15장, 20장 나는 많이 쓰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은 갖지 않으셔도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약간 답안 작성할 때 유령 말씀드렸고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 이제 하나씩 또 추가로 생각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첨삭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최대한 한 분 한 분 거 꼼꼼하게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니까 이 기간은 여러분들 현장에 오신 만큼 저를 많이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답안 작성에 정말 좀 힘든 게 있으면은 언제든 상의해 주시고 도움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한번 문제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1번 문제는 표준약관 사례형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뭐 3보험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답안 보시면 다들 그래도 제가 A급 주제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본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막상 사례로 나오니까 이걸 어떤 약관에 어떻게 적용할지 답안 구성은 어떻게 할지 그게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일단 문제를 보시면 이게 총 배점이 20점이다. 20점이고 각각의 소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문제는 4점짜리 그리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4점, 6점, 5점, 5점 이런 식으로 작은 문항별로 쪼개져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4점짜리 문제는 4점에 맞춰 쓰시면 되는 겁니다. 4점 문제인데 내가 좀 잘 아는 주제가 나왔다고 해서 4점짜리 문제를 막 배점 답안지 한 장 이상 배점은 4점밖에 안 되는데 한 장 이상 이거를 막 활용한다라 그러면 이것은 쓸데없는 거에 한마디로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점을 보고 어디까지 써야 될지 여부를 내가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약관 문제는 최근에 우리 과거에 라떼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3보험 시험도 약간 이런 표준 약관 문제가 15점 20점짜리가 나왔었어요. 지금 자동차 보험의 그 사례 약술 문제 나오듯이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런 긴 10점 이상의 약술 문제가 지금 나오지 않은 게 꽤 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출제위원들이 실무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간 답이 좀 떨어지고 딱딱 떨어지고 한 같은 주제지만 좀 소문항으로 구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답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채점이 용이한 그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청나게 실무적으로 분쟁이 되는 것 등은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여기 실무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실무자들이라고 해서 3보험이 무조건 유리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여러 가지 장기보험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 실무를 알다 보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조금 객관적이지 못하게 좀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시험을
대할 때는 무조건 우선은 약관이다. 약관이고 만약에 문제에서 그래도 좀 가끔 흔하진 않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약간의 불의타 문제처럼 판례를 뭔가 적용해서 풀이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등이 점수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은 당연히 약관입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를 풀 때는 그 목차를 딱 그냥 서론과 결론 두 가지로만 정하시면 돼요. 서론과 그리고 결론 두 가지로 막 서론, 본론, 결론 딱 길게 쓸래봤자 5점이 훨씬 넘어가는 답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점 이하, 5점 언저리짜리의 약술 문제가 나올 때는 요 서론, 결론을 쓰는데 요 서론에는 약관 내용을 쓰는 거예요, 보통. 지금 요 내용이 어떻게 어떤 약관에서 적용이 되는지 약관 내용을 처음에 쓰는 거고요. 요 결론에다가는 사례를 이 약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약관만 썼다 아니면 약관 내용을 전혀 쓰지 않고 사례 적용만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온전한 좋은 점수가 아니라 약간의 감점 사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약관의 내용을 우선 쓰고 사례를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대부분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사례는 일단은 계약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재무상담을 하다가 뭔가 보험, 점검, 신규, 가입을 위해 상담 신청을 했고 여기 담당 재무설계사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 이때 지금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약관 교부 의무의 이행 방법에 대해서 모두 기술해라. 이거는 사실 뭐 사례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요 묻는 것만 정확하게 써주시면은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다 첨삭을 하면서 채점을 해드리겠지만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혹시라도 배점을 어떻게 좀 구성하는지 알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큰 틀에서 각 문제마다 답안에 약간의 배점을 같이 명시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답안에도 다 있을 겁니다. 답안에도 다 명시가 돼 있으니까 혹시 내가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배점이 어떻게 구성되는구나. 물론 이게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출제자 마음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실제로 출제자도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리고 좀 더 배점에 비중을 두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나름대로는 구성해서 해드린 거니까 혹시라도 자가채점 하시거나 배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뭐 그런 것들 참조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교부 방법, 교부 간주에 대해서 큰 제목을 두 개로 나누었고 사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얘기 나눈 수강생 분들하고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약관을 공부할 때 좀 약관을 100% 좀 완벽하게 쓰고자 하는 강박관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가끔 그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약관 100% 똑같이 써야 100점 맞냐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은 100점 맞아서 합격하신 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1등이라 그래봤자 최근에 정말 최근에 그 평균 점수들이 많이 올라서 뭐 작년에 뭐 수석하신 분이 3번에 80점이 넘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수석하신 분 얘기인 거고 우리는 60점 평균이 넘으면은 그냥 인원 상관없이 그냥 자동으로 합격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점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나마 이제 3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량이 많고 하지만 그래도 합격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보험이 효자 과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의학은 누구나 좀 점수를 그래도 꽤 잘 받는 과목. 암기만 하면 단답형이고 어떤 특별한 막 사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공부했을 때 그래도 그만큼 노력의 대가가 나오는 과목. 자보랑 채근은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는데 또 죽어도 또 마치 약간 우리 뭐 학생 학창 시절의 수학과 같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죽어라 공부해도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도 자보나 채근 같은 경우는 점수가 막 70, 80점 나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3보험은 여러분들이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조금 노력하시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얘가 메워줄 수 있는 좀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공부할 때 그 과정이 되게 험난한 건 저도 뭐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목이니까 끝까지 좀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좀 점수를 잘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약관은 방금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약관을 100% 완벽하게 쓰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이제 뭐 전 과정 쭉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약술 및 사례 문제풀이 교재에 보면 괄호 채우기 형태로 제가 그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정도만 일단 암기를 하고 거기서 내가 이해한 대로 좀 뭔가 살을 붙이는 형태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약술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게 100% 똑같이 암기하지 못한다고 해서 점수를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완벽히 써야만 무조건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꼭 그 부분으로 너무 압박감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처음에 교부 방법 그리고 각각의 세 가지 0.5점씩 부여했고 여기서는 일단 요거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된다. 요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부를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로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교부하는 게 아니고 이 셋 중에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방법을 확인해서 만약에 나는 아날로그 방식이니까 종이 약관이 좋다. 그러면 서면으로 교부를 하고 만약에 그냥 나는 뭐 종이 보관하기도 귀찮고 또 나중에 분실의 우려도 있으니 그냥 전자적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뭐 이메일로 발송도 가능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카톡 그렇죠.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이런 방법 중에서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교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교부 간주, 교부 간주에 관련된 것도 각 두 개가 있죠. 각각 1.5점씩 부여했고요. 물론 요 1.5점, 100점이라는 것은 요 내용을 그대로 썼을 때 1.5점이지만 유사하게 썼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충분한 의미만 통한다면 충분한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내가 뭐 요거를 100% 똑같이 못 썼다고 해서 역시 아 이건 내가 틀린 거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니까